여러분 2시에 뭐 하세요? 2시에 힐링 스타. 이런 네 가지 선호 지표로 만나는 그런 MBTI가 한번 병문안에 가서 어떤 말을 할까? 네,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어서 와. 병원까지 와서 정말 고마워.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억. 이 대답을 하는 게 MBTI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. 자, 읽어볼까요? ENTP. 차가운데요? 입원한 거 정말 축하해. 좀 차가우면서도 약간 유머러스하다고 하나? 이런 느낌이에요. 자, 2번. ENFJ. 이거 막 솜사탕 같은 그런 성격이죠. 힘들지. 얼마 나았으면 좋겠어. 네, 이런 멘트. 아마. 네,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. 공감, 촛불이라고도 하는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. 자, 3번 ESTJ. 목표 지향적인 사장님이신데요. 쯧쯧. 왜 항상 이 모양이니? 결과, 왜? 이런 분석,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시는데요. 자, 네 번째 한번 볼까요? 네 번째는 INTP. INTP는요. 고기로 치면 육포?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앞으로는 오라고 하지 마. 너무 재밌죠. 자, 성격마다 이렇게 병문안 가서도 다른 성격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MBTI 성격별 매칭, 제가 좀 재미있게 이 PPT를 구성을 해봤는데,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최악, 만나면 안 돼. 다시 생각해봐. 라고 하는데요.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 맞는 부분이 여기에 분들이라고 그래요. 조금 더 강하고 자기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좀 N이잖아요. 유유자적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들, 아이디어들 이런 분들이랑 만나면 어렵다.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서로 다른 점을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요,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눠봤습니다.